공룡이 중생대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다양성입니다. 이들은 사람보다 작은 종부터 집채만한 종까지 실로 놀라운 다양성을 자랑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공룡과 작은 공룡에는 어떤 종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공룡부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볼 녀석은 딜로포사우루스입니다. 영화 주라기 시리즈의 영향인지 딜로포사우루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덩치는 작지만 위험한 독을 뱉는 도마뱀입니다. 하지만 실제 딜로포사우루스는 1억 8,300만 년 전 최강의 포식자였습니다. 길이 7.3m, 체중 670kg까지 나가던 큰 동물이었죠.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딜로포사우루스는 굉장히 호리호리한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빈약한 턱 때문에 무는 힘도 약하고 낮은 체급으로 인해 큰 먹이 사냥도 불가능했다 여겨졌죠. 하지만 녀석의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며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녀석이 엄청나게 크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었고 덩치 또한 상당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학자들은 딜로포사우루스가 작은 초식 공룡부터 자신보다 큰 원시용과 경류까지 다양한 동물을 사냥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거대한 체급과 강력한 턱을 지닌 포식자, 당시 녀석은 티렉스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두 번째로 볼 녀석은 에드몬토사우루스입니다. 비단 녀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오리주둥이 공룡들은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체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오고 그나마 나오는 장면도 너무나도 손쉽게 육식 공룡에게 사냥당하는 모습이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많은 오리주둥이 공룡들은 당시 공존했던 포식자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중 에드몬토사우루스는 특히 더 컸죠. 흔히 발견되는 성체는 길이 11에서 12m, 체중 6톤 부근으로 엄청난 덩치를 자랑했습니다. 길이로는 티라노사우루스와 체중으로는 아프리카 코끼리와 맞먹는 크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개체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 자란 에드몬토사우루스 화석 몇 점은 녀석의 최대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초대형 에드몬토사우루스의 길이가 15m, 체중 10톤 이상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초대형 트리케라톱스나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덩치였던 셈입니다. 평균으로 놓고 봐도 비슷했고 말이죠. 크기가 이렇다 보니 다 자란 에드몬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 외엔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볼 녀석은 케라토사우루스입니다. 상당히 낮은 체급 때문에 알로사우루스만 보면 도망다니기 바쁜 불쌍한 공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케라토사우루스의 크기는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보통 알려져 있는 녀석의 크기는 몸 길이 5m에 체중 500kg 정도의 중형 사이즈지만 실제로 다 자란 케라토사우루스는 몸 길이 7m, 체중 1톤을 넘는 괴물이었습니다. 알로사우루스가 평균 8.5m, 체중 1.7톤이었고 개체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아성체의 경우는 7m, 1톤이었음을 생각하면 케라토사우루스가 아성체 알로사우루스와 동체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녀석은 두개골 자체도 컸고 즉각적인 과다출혈을 일으키는 검식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상을 피하려는 포식자의 특성상 아성체는 물론 다 자란 알로사우루스도 케라토사우루스를 동네북 취급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볼 녀석은 기간토랍토르입니다. 이 녀석은 백악기 후기 중국에서 살았던 오비랍토르류 공룡입니다. 오비랍토르 하면 흔히 알도둑이라는 오명을 쓴 불쌍한 공룡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공룡인 오비랍토르나 카이나그나투스 등이 작은 크기다 보니 기간토랍토르 역시 작은 공룡이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름에 기간토가 들어가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녀석은 무려 몸 길이 8m, 체중 2에서 3톤에 달하던 거대한 공룡이었습니다. 이는 커봤자 300kg 정도인 다른 오비랍토르류와 비교하면 실로 경이로운 격차인데요. 녀석의 것으로 추정되는 알의 크기 역시 상상을 초월해 길이가 50cm가 넘는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녀석은 아우스트로랍토르입니다. 이 녀석은 흔히 어브랩터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는 공룡인데요. 마치 스피노사우루스류가 생각나는 길쭉한 주둥이와 원뿌령 치아를 가졌던 동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랩터들이 강력한 턱과 갈고리 발톱을 이용한 점핑 사냥을 했던 반면 이 녀석은 어식성이라 다소 작고 얌전한 동물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우스트로랍토르는 굉장히 큰 동물이었습니다. 몸 길이는 5에서 6m, 체중은 230에서 360kg에 달해 가장 큰 랩터 중 하나로 꼽히죠. 두개골의 길이만 해도 80cm였다 하니 녀석이 얼마나 큰 동물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어식성이라 해도 작은 공룡 정도는 손쉽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녀석은 생태계에서 비교적 상위 포식자 지위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룡의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 정확해지며
우리는 이 멋진 동물들의 실제 크기에 근접한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공룡들의 실제 크기가 밝혀지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